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 요 디자인. 와우. 이 디자인은 제가 하면서 제목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딱 좋은 게 생각이 났어요. 하늘 하늘 훌. 그러니까 훌 원피스인데 훌이 졌어요. 뒤에 부분. 그 앞에 부분은 A라인으로 가면서 뒷부분에는 훌을 좀 넣었어요. 근데 이게 훌이라는 게 얇은 뭐 시폰이라든지 뭐 이런 원단으로 하늘하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면 원단으로, 면 스트라이프 원단으로 뒷부분에는 훌을 넣어서 걸어갈 때 이게 굉장히 예뻐요. 이게 걸어갈 때 보면은 뭔가, 좀 그렇게 막 날리는 건 아닌데 좀 살랑살랑 하면서 슉 가는 느낌이 훌 원피스를 제가 살랑살랑 훌 원피스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당연히 패턴도 굉장히 쉽죠? 그죠? 항상 림빠가 어렵다고 한 적이 있나요? 림빠가 만들어 드리는 옷은 쉽고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도전할 준비하시고 설명 드려주시는데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고 우리 한번 영상 볼게요. 다 누르셨죠? 자, 그러면 오늘 디자인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분은 V라인으로 팠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매는 어깨가 드롭되면서 훌을 달았어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 요크를 끊고 훌을 뒷부분에는 넣었어요. 길게 롱으로 훌을 넣었어요. 앞에 부분에는 주머니를 하나 넣고 A라인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디자인 만만한데? 좀 쉬워 보이는데? 자, 그런 느낌 일단 들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패턴을, 무료 패턴이 일주일간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항상 림빠가 제시한 디자인이 아닌 림빠가 제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조금 우리 디자인을 바꿔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에 맞는. 자, 림빠가 준 디자인은 소매가 훌을 달았어. 그런데 나는 훌보다는 훌이 없는 게 더 민소매로 가도 예쁠 것 같아. 림빠가 요번에 훌을 많이 했는데 나 훌이 뒷부분에 훌이 많은 게 싫어. 훌을 좀 빼볼 거야. 막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전해서 패턴을 좀 바꿔볼게요. 나는 지금 영상에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분은 짧으면서 뒤에 부분을 길게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같은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패턴 좀 변화를 줘볼게요. 누가? 여러분들이 한번 변화를 주는 연습을 해볼게요. 변화를 주다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하면 어때요? 그냥 내가 입을 건데. 그냥 도전해보면서 실패를 할수록 내 내공이 점점 올라가요. 아, 이렇게 했더니 전에는 안 예뻤고 이렇게 했더니 또 예쁘네. 이렇게 하니까 나만의 스타일이 나오네. 와, 이렇게 했더니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 자, 여러분들이 만든 옷들을 좀 요 밑에 카페 에그모드 카페에 가시면 좀 여러분들 옷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옷들을 밑에 카페에다 꼭 자랑을 해주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에그모드 1,000원 쿠폰을 드릴 테니까 좀 밑에다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 디자인 올려주시고 그 밑에다가 에그모드 아이디를 주시면 제가 1,000원 적립해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여러분들 4,000원 적립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에그모드에서 마음에 드는 거 얼마든지 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자랑도 하고 포인트 적립금도 받아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원단을 제가 살펴볼게요. 원단을 제가 이 원단은 솔직히 말해서 뭘 만들면 예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지금 이 원단, 면 원단에 스트라이프가 돼 있는데 면 원단이 그렇게 얇지는 않아요. 약간의 두께감이 살짝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두께감이 두꺼운 청원단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두께감이 살짝 있는데 좀 뭔가 해놨을 때 떨어지는 맛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셔츠를 하기에는 조금 두꺼움감이 있고 비치지 않으니까 원피스를 해보자. 바지를 할까도 고민을 좀 했어요. 바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자 바지든지 통바지든지 바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원피스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원단을 구매하셔서 바지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도전해보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제가 카페에다가 패턴을 올려놨어요. 카페 가서 패턴 뜨는 거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든 영상 보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된 거는 위아래가 딱 맞는지 한번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저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먼저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밑이랑 하나만 먼저 자른 상태에서 아래랑 위랑 딱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들춰보세요. 그러면 쭉 맞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같이 재단을 할게요. 자, 옆에 시접은 1.5cm 정도 줄 거예요. 반인치 정도 되는데 1.5cm 정도, 1.5, 1.3에서 1.5 정도가 될 거예요. 원하시는 시접을 주시면 되고, 밑단은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2cm 주시면 돼요. 밑단 시접은 1cm 접고 1cm 접을 거기 때문에 2cm 잘라 주시면 돼요. 맨 위에 시접은 1cm 정도만 주셔도 되고, 위에 그 요크 부분이랑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접을 1cm만 주시면 돼요. 자, 항상 끝에 자른 다음에 끝부분에 낯집 부분 표시 꼭 해주셔야지 되고요. 중심 부분이죠. 중심 부분에 낯이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아몰 부분 들어가는 부분까지 잘라 주시면 다 됐어요. 자, 중간에 낯지 부분은 꼭 긴, 그긴 기장을 미싱할 때는 낯지가 없으면은 어디에서 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전에도 한번 제가 늘어나는 원단, 전에도 늘어나는 원단에 이렇게 끝부분이 꿀렁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낯지를 넣고 잘라 줬던 거 아시죠? 지금 원단도 살짝 당기기 때문에 끝부분을 낫지를, 그러니까 가위밥을 주고 살짝 당긴 다음에 재단을 해볼게요. 지금 소매 훌 재단을 할 거기 때문에 소매 훌은 끝부분을 말아 박을, 얇게 말아 박을 거기 때문에 반인치 1.5, 3cm 정도 주시면 돼요. 안쪽은 소매랑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1cm 정도만 주시면 되고요. 자, 끝부분을 1cm로 똑바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시접자로 그리신 다음에 똑바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낫지 부분 꼭 이거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깨랑 연결해서 달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번에 소매가 두 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총네 장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넓게 잘라주신 다음에 반을 자른 다음에, 그다음 두, 그러니까는 총네 장을 포갠 다음에 소매 안감, 소매감을 재단을 해 줄게요. 얘는 굳이 왼쪽 오른쪽이 스트랩을 안 맞추셔도 돼요. 시접 1cm 정도로 똑바로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원단이 두꺼우면 잘안 잘라지니까 꾹꾹 눌러가면서 잘라주세요. 자, 옆에도 1.5cm 똑같이 주셔야 되겠죠? 몸판이랑 똑같이 주시면 되고, 낫지 부분, 여기 주머니 부분, 낫지 부분이 있어요. 15cm 정도 여기 그 손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위아래를 낫지 부분도 네 장을 다 체크해서 표시해 주세요. 자, 시접 1cm 정도 쭉 주고 동그랗게끔 잘라주시면 돼요. 두꺼우니까 자를 때 힘있게 잘라 주셔야 돼요. 자, 목 부분도 1cm 정도 꺾어지는 부분, 그러니까는 다대 테이프를 붙이는 크기만큼, 넓이만큼 붙여 주시면 되기 때문에 1cm 정도, 어깨 부분은 1.5cm 반인치 정도 주시고, 네크 부분, V넥이죠? V넥 부분에는 1cm 정도만 시접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몰도 아몰 이게 돌아가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 홀도 1cm를 주고, 요 몸판 아몰도 1cm 시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선 시접은 1.5cm, 그죠? 1.5cm로 쭉 잘라 주시면 돼요. 자, 밑단은 2cm를 준다고 말씀해드렸죠? 밑단은 1cm 접고 1cm 접어서 박을 거기 때문에 주시면 되고, 지금은 안단을, 지금 제가 앞판 안단을 몸판을 먼저 자른 다음에 안단을 따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을 따낸 다음에 나중에 테이프를 붙여놔 주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몸판을 붙여놓으시고, 자, 뒷부분 요크는 푸서 방향을 틀리게 할 거예요. 푸서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놓고
골시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뒷부분에 선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골로 표시를 했다가 뒷부분에 뒷중심에 선을 넣어서 한번 미싱을 했어요. 근데 다 하고 났다 보니까 골시로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시행착오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골시로 하셔도 돼요. 아까까지는 골시를 하다가 갑자기 왜 순간적으로 제가 뒷부분에 시접을 1.5cm를 주고 잘랐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냥 골시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림파가 실수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은 실수 안할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실수로 한 거를 꼭 영상으로 남겨놓을게요. 이 영상을 남기지 말까 이렇게 했는데 골시가 100% 편해요. 100%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골시로 하시면 돼요. 자, 위아래 붙는 부분에 꼭 넛지가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시접에 있는 부분에도 꼭 넣어주시고 아몰 부분은 1cm 정도 시접을 줘야 되니까 얘도 1cm 정도 시접을 줄게요. 자, 앞부분에 지금 안단을 재단을 할 거예요. 아까 몸판에서 잘라낸 거 있죠? 똑같이 몸판이랑 시접을 똑같이 줘야 되겠죠? 앞판은 골시예요. 골시로 놓고 그 다음에 V넥은 1cm만 준다. 아까 그랬죠. 다대테이프를 붙일 만큼의 넓이만큼 주시면 돼요. 자, 옆에는 1.5cm로 자르고 아몰 돌아가는 데는 1cm로 잘라 줄게요. 어깨는 1.3에서 1.5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주시면 되고 앞중심은 다대테이프 넓이만큼 1cm로 잘라 줄게요. 다 재단이 됐어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재단이 끝난 다음에는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자, V넥 늘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꿀렁대고 막안 예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넥에 바이어스로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대테이프를 시접 쪽에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앞판에 늘어나면 안 돼요. 어깨가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는 박히는 곳에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미싱이 박히는 2에서 1.3에서 1.5 사이에 거기를 붙여주시면 되고 네크, 뒷네크는 시접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1cm 시접에다가 자, 안단에다도 붙여주시고요. 겉감에도 다대테이프는 붙여주세요. 다대테이프는 많이 붙일수록 좋은데 근데 뒷부분에 어깨에는 붙이시면 안 돼요. 앞판에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깨는 앞판에만 다대테이프를 붙이고 뒷판은 그냥 놔둬주시는 거예요. 자, 주머니 부분도 이게 살짝 바이어스로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다대테이프 심지를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싱을 한번 해볼게요. 뒷중심 아까 골시로 갔으면 제가 이렇게 안 박아도 됐는데 선을 넣기 때문에 한번 박고 시접 미싱으로 한쪽을 시접을 넘긴 다음에 예쁘게 그 다리기 위해서 한쪽으로 시접을 0.3mm 정도로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왼쪽, 오른쪽 때리고, 왼쪽, 오른쪽에서 시접 미싱을 잘 계산해서 때려야 돼요. 자, 두 개를 딱 펼쳤을 때, 두 개를 이렇게 맞췄을 때, 시접 미싱이 겉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지 돼요. 자, 어깨 박아주시고요. 어깨 정확하게 시작과 끝이 맞도록 잘 박아주세요. 어깨 부분을. 다, 그 안단도 연결하고, 안단, 그다음 겉감 다 어깨들을 지금 제일 먼저 연결해 주세요. 자, 어깨 박았으면은 일단 가림솔로 잘 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깨 부분, 그다음에 몸판 어깨, 안단 어깨 다 시접을 갈라서 어깨 부분만 먼저 잘 다려 주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안단하고 지금 영상은 안단하고 네크를 쭉 V넥이죠. V넥을 쭉 연결하는 장면을 보고 계세요. 시접 끝부분, 그러니까는 다대테이프 붙인 끝부분을 쫙 미싱으로 박아주시면 되고, 여기 부분, V넥 끝부분 있죠. 끝부분 영상에 이렇게 와서 다대테이프 모양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에 다를 때는 넛지 중심에 그 V
뾰족한 부분 안쪽을 낫지를 딱 넣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 다 어깨 부분도 딱딱 맞아야지만 끝에 가서 울지 않아요. 자, 먼저 그 다음에 엽선을 받기 전에 주머니를 먼저 다뤄놔야지 되거든요. 주머니를 왼쪽, 그러니까는 앞판은 주머니, 뒷판 주머니, 이 주머니 속지를 먼저 1cm 정도로 쭉 박아주세요. 우리가 시접은 1.3이나 1.5를 주셨을 거예요. 그럼 1cm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으로 시접을 넘겨서 주머니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접 스티치를 시접을 넘긴 다음에 박아주시면 돼요. 앞판, 뒷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엽선을 받고 그 다음에 쟤네 두 개를 한번 그 속지를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요. 엽선 주머니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주머니 속지 이제 똑같이 앞판 뒷판 지금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머니 속지를 1cm 정도로 시접으로 쭉 박아주시면 돼요. 끝까지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시접을 넘기고 스티치. 그래야지만 모양이 그 시접이 딱 눌리면서 나중에 다릴 때 굉장히 예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주머니를 박아주시면 되죠. 주머니 모양 놔두고 넛지 부분까지만 쭉 박아주세요. 1.3mm 정도로 쭉 박아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1cm로 박았기 때문에 1.3mm 정도, 한 2mm, 3mm 차이를 놓고 고정, 스티치 한 다음에 쭉 띄어서 주머니 15cm 정도가 아마 주머니 손 들어가는 데를 했을 거예요. 그럼 15c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넛지 표시가 또 있어요. 잘 맞추신 다음에 넛지 표시서부터 다시 1.2에서 1.3, 뭐 1.5까지 이렇게 시접 준만큼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쭉 엽선을 잘 박는데 이 부분이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당기지 말고 밀듯이 박아주셔야 돼요. 자, 소매 부분 훌 마라박을 지금 미스마끼인데 마라박은 노루발인데 공업용 노루발 제가 저희 그 이런 만드는 재료 중에서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마라박을 때 미스마끼들 조금 그 작은 거는 박다가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넓은 밑바닥이 넓은 노루발은 잘안 빠져요. 얘도 곡이 심해가지고 말아박는데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쉽게끔 말아박았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잘 말아박았어요. 곡이 심해서 잘 빠지거든요, 원래는. 근데 하나도 안 빠지고 예쁘게 말아박는 이 노루발 제가 써본 거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밑에가 넓은 노루발 있죠? 최고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고 1cm로 소매가 없죠? 소매 드롭된 부분이랑 연결하는 거죠? 드롭된 부분이랑 연결을 쭉 해주시면 돼요. 훌을 달아주시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 어디를 보니 다시 여기를 봤어요. 훌을 딱 달아놨는데 이 부분 더 예뻐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쪽은 지금 제가 안 다르고 민소매로 놨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 영상에서 옷은 다 양쪽을 달았는데 지금 한쪽만 단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뒤 겹팀 돼가지고 똑딱이 달 건데 여러분들도 한쪽 민소매도 괜찮더라고요. 훌이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은 민소매로 하시면 되고요. 밑단은 1cm 접어서 말아박았고요. 몸판 한번 잘 다려주시면은 너무 예쁘게 여러분들도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꾸김도 그렇게 면치고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꼭이 원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린넨 같은 경우로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요크 부분 끊는 거 싫으면은 끊지 않고 패턴 제가 어떻게 떴는지 보시고 패턴을 좀 바꿔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잘 따라와서 잘 만들어가지고 꼭
여기 밑에 카페에 만든 영상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든 거 밑에다 좀 자랑도 하시고 적립금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좀 자랑하는 맛이 있어야지 옷 만드는 게 재밌어요. 내가 만들어서 남편한테 자랑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걸 알아주는 사람들은 같이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려서 자랑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거 서로 저도 카페에 자주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 보면서 박수 쳐드릴게요. 꼭 올려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예쁜 옷을 저 립바가 준비해놨어요. 궁금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나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